안녕하십니까. 안상수입니다. 제가 2002년서부터 2010년까지 인천 광역시장을 하는 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권의 변두리에서 정말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획과 비전이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. 그 결과로 EIU라는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에서도 인천을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두 번째 도시로 랭크했습니다.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또 송도동 경제자구역, 인천대교를 비롯한 인프라, 그리고 체류이라든지 GCF라든지 이런 외국 기관들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이제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고, 또 중국의 발전하는 경제와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미래와 함께 접목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,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배후도시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인천시장에 도전했습니다.